이렇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을 책상에만 묶어두는 교육 방식은 교육 선진국에선 낡은 방식이 됐습니다. 오랜 교육개혁을 통해 잘 노는 것부터 가르친다는 핀란드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최상위를 유지하는 교육 강국으로 자리매김했고요. 미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실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시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노는 것이 먼저다. 1990년대 이전 학창시절을 경험한 학부모들에게는 생소한 얘기일 텐데 그래도 교육열 세계 최고라는 엄마 부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요즘 학부모들 생각도 꽤 많이 변해가는 모양입니다. We need to recognize that children are losing out because of this change. And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We have to figure out ways to give children today something like the same, that taste of freedom that we can remember. And build that into their lives as they grow up. So now I want to think a little bit more about play. 사실 우리나라에서 논다는 개념이 긍정적이지는 않죠. 오랜 인식 속에 놀이와 공부는 엄연히 구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잘못된 고정관념이었을지 모릅니다. 놀이와 공부를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놀이가 있어야 학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학습해야지 또 놀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의 이 상존 관계를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성은 초등학교부터 조금씩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금 뛰어노는 이 아이들은 엄연히 수업 시간입니다. 올해부터 충청북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에 놀이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지루한 정규 교과목 시간 사이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생겼죠. 정수기라던 문구가 걸려있던 교내 공간에는 대놓고 놀이터도 마련됐는데요. 발 뒤꿈치 들고 살살 걸으라던 예전 복도 풍경도 많이 변했죠. 옷이 흥건히 젖도록 신나게 놀면서도 이제 선생님 눈치는 안 봅니다. 3-4년 전쯤에 연수를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문구가 복도가 똑같이 세 군데가 나왔는데 선생님들 이게 다 어딘 줄 아세요? 그랬는데 한 곳은 학교, 한 곳은 교도소, 한 곳은 정신병원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감옥이랑 정신병원이랑 똑같은 복도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 심리가 어떨 것 같냐.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에게도 이 복도라는 곳은 정말 긴 트랙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 트랙 같은 길다란 곳에서 뛰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제가 아이들이랑 생활하면서는 특히 남학생들한테 고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학교 한 시간 선생님들이 텅 빈 교실을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옛날 학생들이 하던 나머지 공부를 지금은 선생님들이 합니다. 놀이 시간이 생기면서 선생님들에게는 새로운 놀이를 개발해서 가르쳐야 하는 없던 숙제가 생긴 거죠. 선생님들부터 왕년에 좀 놀아봤어야 했는데 언제 제대로 놀아봤어야 말이죠. 좋은 놀이를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간 지도 벌써 8년째입니다. 집단과의 관계가 서로 행복하고 좋으면 당연히 거기서 하는 모든 게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따라올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능력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개체가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선생님과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가 즐겁게 되고 이런 한 것 중에 또 가장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땐 강력하고 무려 8년의 세월 현장에서 경험한 효과는 어땠을까요?
나중에 평가서 받아보면 선생님 되게 좋았어요. 제가 공부 가르친 건 하나도 다 까먹고 함께 놀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근데 그러한 그때 함께 웃었던 휴식이나 웃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커면서 아이들에게 꺼내볼 수 있는 작은 추억이나 그런 아주 작더라도 양분이 돼준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씨앗 학교를 4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오늘은 교실 밖에서 진행하는 마을길 걷기. 이틀 학사 일정을 통 크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마을 이곳저곳을 누비는 것이 오늘의 수업입니다. 닥치는 대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궁금증을 자극하고 질문이 또 다른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죠.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것들이 다 여기다 갖다 대면 어떻게 해? 얘가 돌아가면서 탈탈탈탈 털리죠. 탈탈탈탈 털리죠. 벼 터는 거를 저 배하고 벼 안 털어서요. 벼를 터는 걸 뭐라고 해? 벼 털기. 벼 털기. 학습은 궁금한 게 있어야 스스로 시작하거든요. 이제 제대로 놀아볼 준비 들어갑니다. 아, 먼저 배부터 채워야죠. 많이 어설픈데요. 이 솜씨에 온갖 창의적인 음식이 나오지만 뭐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아, 이거 두께가 두 분 같다고 지금 이걸 먹을 수 있냐고 나였어. 시행착오도 공부니까요. 망했다. 교실 수업은 한 시간도 긴데 이 수업은 하루도 짧아 보이네요. 번을 만드는데 세 번 친구들은 다 할 거예요. 어느덧 자정이 다 돼가는데 이 수업은 끝을 알리는 벨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학생들이 끝내야 끝나는 겁니다. 마음껏 더 놀아요 하면 얼마나 더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선생님. 아침까지 안 자고. 안 자고 아침까지 놀 수 있을 것 같아? 네. 하루 종일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아이들 신경 써야지. 사고 날까 봐 걱정해야지. 아이들이 자야 살 수 있는 것도 힘들고. 창의와 주도적 학습을 추구하는 행복씨앗 학교 취지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구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는 그저 거들 뿐이죠. 전통적인 방법에서 보면 학생은 지도 대상이고 선생님은 지도 교사,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교정해야 되는 대상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의 생활 지도나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학생은 단순히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학생들 스스로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과 동등한 인격체이고 또 그 학생들도 생각을 하면서 나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을 합니다.